자, 조금만 더 힘냅시다, 여러분들. 자, 이번 시간에는 삼힌지 라면의 해석입니다. 반력과 부재력도를 구해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먼저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, 자, 반력을 표시해야죠. HA 생길 거고, VA가 생길 거고, HB가 생길 거고, VB가 생길 겁니다. 맞죠? 그리고 이 부분은 힌지예요, 힌지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. 먼저 반력입니다. 첫 번째, 반력을 산정합니다. 시그마 F, 먼저 MA부터 합시다. 시그마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시그마 MA는 0, 시계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VB 곱하기 6 플러스 12 곱하기 2는 0. 따라서 VB는 4킬로뉴턴 위로 올라가겠죠. 시그마 FY는 0, 위로 방향 플러스. 따라서 VA 플러스 4는 12. 따라서 VA는 8킬로뉴턴, 방향은 위로. 이렇게 되버리면 먼저 이 부분을 작성을 합니다. VA가 8킬로뉴턴이 되고 VB가 4킬로뉴턴이 됩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. C죠. C점은 힌지입니다. 따라서 C점의 MC는 0입니다. 따라서 MC는 자릅시다. 아시겠죠? 이 부분입니다. 마이너스 반대죠? 마이너스 4 곱하기 2 더하기 HB 곱하기 3은 0. 따라서 HB는 8분의 3킬로뉴턴. 시그마 FX는 0. 오른쪽은 플러스. 따라서 HA 마이너스 8분의 3은 0. 따라서 HA는 3분의 8이네요. 3분의 8, 3분의 8. HA는 3분의 8 킬로뉴턴. 방향은 오른쪽입니다. 자, 축 방향입니다. 축 방향이요. 바로 그리겠습니다. 먼저 이 부분도 3분의 8 킬로뉴턴, 3분의 8 킬로뉴턴. 자, A, B, D, E, A, F, D는 압축이죠. 마이너스 8 킬로뉴턴. 또 이쪽은 또 마이너스죠. 3분의 8 킬로뉴턴. 이쪽은 압축이죠. 마이너스 4 킬로뉴턴. A, B, D입니다. 여기는 F. 자, 이쪽은 밑으로 내려오죠. 그러면 이쪽으로 쭉 갑니다. 마이너스 3분의 8킬로뉴턴. 그 다음에 이거는 위로 8 가죠. 여기까지 8입니다. 플러스가 되죠. 이거는 8킬로뉴턴. 다시 밑으로 4. 마이너스 4킬로뉴턴. 그 다음에 이쪽은 또 밑으로 내려가죠.
마이너스 3분의 8킬로뉴턴이 됩니다. 자, SFD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 BMD입니다. BMD, A, B, 자, C가 있고요. D가 있고 E가 있고 F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0이죠. 여기서부터 3m 가면 얼마? 안쪽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죠. 마이너스 8kN/m. 또이 부분도 8kN/m.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8kN/m. 여기서 신진은 제로죠. 그러니까 여기서 0이고 이 부분은 얼마? 똑같이 8입니다. 플러스 마이너스 8kN/m. 양쪽 날개 이쪽도 마이너스 8kN/m. 어렵지 않죠? 자, A 3인치 라멘의 해석입니다. 반력과 모멘텀 먼저 반력으로 가고 부재력도는 그림과 같습니다. 압축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부분 38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자 F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. 자 오늘도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2022년 5월 28일 안병이었습니다. The best or nothing.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